저희는 지금 외국의 미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양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오늘은 이제 일본 편이 되겠고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번 학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미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고, 우리하고는 아주 인연이 아주 오랜, 인연과 악연이 있는 나라인데, 미학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나쁜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학이라는 거는 그 민족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그 독특한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화들을 체험하게 되는 건데, 뭐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뭐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일본을 보는 게 아니라 미학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일본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지 못한 또 어떤 그 무엇을 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본 미학을 공부를 오늘 하루 하고 나면은 일본을 혹시 여행할 때나 또는 일본의 문화를 접할 때 영화나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그런 문화를 접할 때 훨씬 그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의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뭐 큰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한 4세기 무렵에 그 국가 단위의 그런 집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늦죠. 우리는 기원전 한 고조선이 2433년 정도를 보고 중국도 한나라가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네.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아무튼 일본은 그 무렵에 좀 이렇게 큰 집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한 4세기 무렵부터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고대는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중세는 이제 막부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로 보면 뭐 군사 정권이죠. 군사 정권. 시오군이 지배하는.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전국 시대를 거쳐서 도이토미 히데요시가 지배했던 도이토미 시대는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에도 막부로 이어졌다가 19세기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근대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각 나라의 그 문화를 분석하면서 이제 지형적인 요인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지형과 그 민족성과의 관계는 무시할 수가 없다. 중국이란 나라는 대륙 국가로서의 어떤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해양 국가로서의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아주 그 대비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왼쪽에 보이는 장자재, 장가계라고 그러죠. 우리 장가계.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니겠어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은 역시 그 웅장한 스키와 험준한 산악에서 오는 특유의 그 대륙 지방의 기운이죠. 강한 그 양기. 이 자연이라는 것은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 음양 오행의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진동수의 차이라고 했죠. 진동수의 차이에서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그 정도가 나뉘게 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양기가 강해요.
금, 돌이 많고, 그래서 이제 물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많이 나고, 비가 적게 오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습기가 많고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다.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여성스러운 문화가 발달할 수 있고, 사람들의 그 심성도 그렇게 좀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좀 장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과 대비되는 뭐 그런 자연에서나 문화에서나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자연의 그 기운을, 음양오행의 기운을 그대로 공명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운이 이 공명이 되면서 발달하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그 수평선과 이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 시적인 그런 정서가 발달하고, 산악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좀 장대한 그 기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의 고향을 생각하면 내가 왜 성격이 이렇게 됐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과 중국의 그 미학을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 하늘에 대한 해석을 하나의 그 우주적인 관념적인 우주로 해석하는 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생각 그 자체가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관념적인 해석보다도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우주와의 하나 되는 것, 우주와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천인 합의, 하늘과 인간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일본은 무라 일체다.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이거든요. 사물과 뇌가 하나 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한 특성을 잘 파악한 사람이 이마미치 도모노부라는 지금 살아계신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미학자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주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의 미학이라는 저 책을 쓰신 분인데, 저 책을 보면은 이제 미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서양에 대한 미학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동양 미학도 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양 미학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미학하고 중국의 그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유교 미학, 그리고 장자 미학, 노장사상에서 나오는 그 장자 미학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미학을 다루고 있어요. 그 제목은 동양 미학이라고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과 일본의 미학이 다뤄지고 있다. 이분은 그래도 한국통이에요. 한국에도 한 20번 넘게 한국을 다녀왔고, 그래도 뭐 친한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서론에서 잠깐 뭐 백제와 영향을 좀 여행 관계가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넘어간 것은 본문에서는 전혀 한국 미학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친한파 학자마저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의 그 내용은 뭐 보나 볼 것도 없고요. 뭐 중국 사람들이 쓴 동양 미학은 당연히 동양 미학은 중국 미학입니다. 그건 일본도 안 따라가요. 그냥 중국 미학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외국에 지금까지 한국 미학이 소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미술사에서 어떤 그 그림을 소개하면서 짧은 그런 어떤 지식 차원의 글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미학, 미학, 에스테틱, 이 미학을 다룬 텍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 동양화면은 중국 거고 일본 미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동양 미술사에도 중국 미술과 일본 미술이 들어가지, 한국 미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트라는 현상은 있지만, 미학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야나기 무네요시가 일본 사람이 쓴, 1920년대 쓴 에세이가 있죠, 에세이. 한국 미술에 대한 에세이가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국, 대륙의 환원에서는 자연을 정체로서 취하고 우주 전역을 지배하는 신기 내지는 신운과 합의라는 경향이 강하다. 거기에는 노장의 도의 가르침이나 선의 가르침과 연결되지만, 바시오는 일본의 시인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김삿갓 비견될 만한 그런 일본의 국민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일본에서 유명한 시인이라서 이따가 한번 바시오에 대한 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시오는 추상적 내지는 본체적 자연과의 합의라기보다 현실 경험의 지경에서 자기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과의 일치를 주장한다. 이것은 우주와의 일치가 아니라 물화이력, 물화일체의 경지를 존중한 것이다.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경지를 추구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유구조에서의 차이점을 말한다. 관념적인 중국 사람들과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구체성을 가지고 철학을 한다는 거죠. 철학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당나라 시인이었던 두보의 시하고 이 바시오의 시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야 뭐 중국의 그 대표적인 시성인데 이분이 쓴 그 시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채찍을 들이우고 말을 가는 대로 내 맡겨 연리를 가도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네. 자, 이제 새벽에 이제 쓸쓸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종 한 명 데리고 말을 타고 여행을 합니다. 중국은 땅덩이로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인가를 찾기가 쉽지 않죠. 사람 사는 데가 나오면 이제 도시가 나오지만,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 굉장히 가만한 땅이 있기 때문에 말 타고 요즘처럼 뭐 차 타고 다니면 상관 없겠지만 말 타고 인가가 있는 데까지 찾아서 가려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숲 안에서 남은 꿈을 꾸고 졸다가 입이 날아올라 호연히 놀라 깨니, 근데 너무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서 말 타고 가면서 꾸벅꾸벅 졸았던 거죠. 그러다가 입이 파닥닥 하면서 날아오르니까 이제 잠이 깼다 그거예요. 그래서 잠이 딱 깼을 때 그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 설이 어려 있는데 외로운 학은 멀리 날아가고, 새벽이라는 얘기죠. 설이 어려 있다는 건 새벽녘에 학이 탁 날아가니까 그 잎사귀들이 이제 팍 하면서 잠이 깬 거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인데, 달 지는 새벽에 먼 산이 누워있네. 자, 이 낮에는 이제 산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볼 수 있지만, 새벽에는 어슴푸레해가지고 그 어둠 속에 산이 이렇게 착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게 사람이 딱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이,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숭고함 같은 것이 느껴지죠. 숭고함.
그러니까 중국인의 미학은 이 숭고가 강하고요. 거대한 스케일에서 오는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웅장함에서 오는 그 숭고한 정서.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달지른 새벽에 먼 산이 누워있네. 느낌 뭐죠? 아이야, 길 험하다고 말하지 말라. 시야를 태평하고 길도 평탄하지 않느냐.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이 시를 바시오라는 일본 시인이 이거를 차용해가지고 자기 식으로 일본식으로 옮겼어요. 일본에는 그 하이쿠라는 시가 있어요. 하이쿠 들어보셨나요? 하이쿠. 네. 네, 가장 세계에서 짧은 시에 575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17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17자 안에 모든 자기의 시심을 다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이쿠로 쓴 바시오의 시인데요. 말에서 잠 깨요. 꿈은 남고 다른 멀고. 이게 여기까지가 이 두 부의 시를 요 몇 자로 딱 압축해 버리는 거죠. 말에서 잠을 깨서 꿈은 아직 남았다. 아직 잠이 들겠다 그 얘기죠. 꿈은 남고 다른 멀고. 깨어서 보니까 달이 멀리 있고, 그러니까 그 비몽사몽이다 그랬지. 비몽사몽. 근데 거기 비몽사몽 가운데 차 끓이는 연기, 네, 차가 끓이니까 연기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런 감각적인 거죠. 그 순간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찰나, 그건 아주 구체적인 거죠. 거대한 스케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물질적 감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극을 느끼게 하는 아주 그 이런 게 일본스럽다는 거죠. 일본스럽다. 이 중국스러운 것과 일본스러운 것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 두 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 문화를 연구했던 우리나라 학자는 그 이어령 시가 있죠. 전 무책을 장관을 지내셨던 그 이어령 장관께서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써낸 바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일본인들은 아름다운 것을 구아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밀한 요소가 밀도 있게 통합된 상태를 말한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쌀이꽃이나 등꽃, 벚꽃 등의 공통적인 특징은 꽃 자체가 작고 치밀하게 뭉쳐있다는 점이다. 일본인들은 이처럼 작고 치밀하게 응축된 결정체에서 미적인 쾌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상당히 뭐 정확하게 일본 문화를 뭐 포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 내용이 제가 쓰는 그 응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국인들이 큰 걸 보고 쾌감을 느끼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인들은 아주 그 작은 거, 아기자기한 거, 섬세한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양기가 강한 지형과 음기가 강한 지형에 사람들의 그 미적인 심성이 다르게 형성이 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의 그 문화물들을 보면은 다 작은 거를 좋아한다. 작은 거. 작게 만들었을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 부채도 저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팍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질부채라든지 우산도 이렇게 몇 번을 접게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게 하고, 도시락 밥상도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작게 최소한의 밥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특유의 미학을 토대로 나온 문화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달리 중국의 천인 합일의 이상은 숭고한 정서를 갖게 하지만 일본의 무라이체의 이상은 애상적인 정서를 갖게 한다. 자, 애상적이라는 말이야. 애상적이다. 왜 그럴까요? 우주와 하나 되고자 할 때는 그렇게 애상적인 정서가 드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정서가 생기는데 어떤 작은 사물과 내가 하나 되고자 할 때는 거기서 느끼는 정서가 애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네. 숭고가 아니라 애상이다. 저는 그 일본의 미학은 다분히 불교에 기대고 있다. 아, 불교 미학, 불교 사상에 기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그 삼법인에 보면은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행무상. 그게 이제 공사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서 연기작용 속에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물질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 역시도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법 무아라고 얘기했죠. 제법 무아. 사물도 무상하고 나도 고정된 내가 없고 모든 건 공 속으로 사라진다. 열반적정. 고유함 속으로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사라질 운명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거기서 느끼는 정서는 애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왜? 꽃일 거기 때문에. 사람을 보더라도 뭐 영원한 사람이 없죠. 뭐 100년 오래 살아도 100년이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이나 자연은 전부 다 애상적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물질성에 물질성 하나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무상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 미학의 하나의 그 특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주는 무한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꾸 우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상감 이런 그 정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어떤 숭고한 정서가 생기는 거고 일본은 사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애상의 정서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물에 대한 무상감을 일본 말로 모노노 아와레라고 얘기를 하죠. 모노. 모노라는 건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 물. 사물. 그 물. 모든 물은 사라지기 때문에 아와레라는 것은 애상적이다. 애상. 어떤 슬픔과 관련된 일본 말이 아와레입니다. 모노노 아와레. 그리고 이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을 유겐이라고 하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신비, 공이라는 것은 신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신비, 이거를 유겐이라고 얘기해요. 유겐, 한자로 보면 유현. 그래서 일본 미학을 제가 이렇게 체계화를, 우리나라도 아닌데 제가 일본 미학까지 체계화를 해놨는데, 사물과 나 사이, 그리고 음과 양 사이, 이 네 가지 미학이 나온다고 봤는데, 근데 모노노 아와레라는 것은 약간 음성적인 거예요. 음성적인
거기가 조금 자기 쪽으로 오면은 어떤 애상미가 있는 곳이고, 이게 좀 물 쪽으로 가면은 신비 쪽으로 가는 거고요. 물 자체 쪽으로 가면은 신비형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상반된 정서가 이제 양의 정서가 또 있어요. 아주 밝은 정서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의 양의 정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오는 폐가네요.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크기에 비해서 더 포착하기 어려운 아주 미세한 생명의 경이로, 이걸 오카시라고 그러고, 아주 작고 귀여운 것을 가와이라고 얘기해요. 가와이. 이건 굉장히 밝은 정서들이거든요. 그 일본의 미학에서도 좀 어두운 정서가 있고 밝은 정서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의 그 미학의 범주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유겐에 대해서 먼저 다룹니다. 유겐. 한자로 하면 유현이죠. 현. 현이라는 글자는 노자도덕경에서 나오는 그런 글자고요. 도덕경에 보면은 유와 무가 같은 곳에서 나와서 이름만 달리하기 때문에 현하고 현하여 모든 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현이라는 글자에는 유와 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고 있는 그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는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이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이 실제 세계는 있음과 없음이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거를 요즘에는 그 양자역학이 그거를 밝혀내더라고. 이 말을. 그러니까 그 입자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 속에는 파동과 입자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입자적으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파동으로 보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자로 가면 이 유가 되는 것이고, 파동으로 가면 이게 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이라는 것은 그 입자적 성격이 강화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조직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입자적 특성이 강화됐을 때 이렇게 뭔가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확대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허공인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지식교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세포를 쪼개면 또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원자를 계속 쪼개면 이게 파동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없는 거죠. 근데 왜 보이냐? 없는 게 어떻게 보이냐? 그게 하나의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처럼 작곡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일루전으로 보는 것이지 그게 리얼리티는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있고 없고가 사실은 오묘한 거예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도덕경에는 그런 얘기들을 몇천 년 전에 벌써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양자역학에서 이걸 밝히고 있는 거,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 이렇게 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현이라는 말을 검다라는 말로 생각하지만 원래는 이게 하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검다란 뜻과 하늘이라는 뜻은, 그리고 거물현이라고 말하지만 가물현이라고 말하죠. 가물현. 가물다물하다, 이렇게 잡기 어렵다라는 거죠. 포착이 어렵다. 그래서 동양화에서는 검정색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문인화 같은 데서 보면 검정, 먹을 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세계를 구체적인 물질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런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 유라는 거는 깊고 그윽하다. 깊고 그윽한 뭔가 그 신비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인간이 붙잡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금강반야경을 해석한 책에는 유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큰 지혜, 반야죠, 반야. 큰 지혜는 유연하여 미묘하고 헤아리기 어렵다. 어떤 신비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어떤 수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세계는, 유연하다. 그걸 일본말로 유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미학 이론으로 그 정립한 사람이 그 헤이안 시대, 우리로 하면은 고려시대쯤 되는 거예요. 헤이안시대 가수이자 시인이었던 후지와라노 도시나리라는 사람이 이 유연미, 유연체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대승불교의 그 천태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천태종, 아시나요? 천태종. 천태종이라는 것은 이제 조계종 와 천태종이 있고 조계종이 있죠. 천태종과 조계종의 특징은 이제 교종과 선종을 경합했다는 점에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중심이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 의천이라는 분이 이제 체계화 시켰는데 원래는 그 중국에서는 그 천태산에서 천태는 산 이름입니다. 천태산에서 그 지의라는 분이 처음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의천이라는 분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고려 초죠. 고려 초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고 고려 말에는 조계종, 조계종이 중심이 되는데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접목시키는 거죠. 선종은 좀 수행 중심이고 교종은 학습 중심이잖아요. 이제 그런 중심이 좀 다른데 아무튼 뭐 그 중국에서 수나라 때 이 천태종은 굉장히 그 강력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고 뭐 선종이 나오기 그 직전까지는 주로 이제 천태종이 중심이 됐는데 이게 천태종의 그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용수라는 분이 나오죠. 용수. 사실은 용수. 네. 그분이 이제 제2의 붓다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이 공사상, 연기사상 요 부분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사상이 지금 미학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천태종의 심취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세계라는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공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허무주의 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미학적으로 그 허무주의는 굉장히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불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쟁이 이제 법화경이죠. 법화경. 그래서 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한한 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열반적정이잖아요. 열반적정. 삼법인에서. 그게 이제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미적인 상태로 보는 거죠. 저는 일본 미학과 한국 미학이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고 봐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일본 미학은 어떤 회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와레적인 특성이 이제 강화되는 거고요.
근데 한국 미학은 현실에 토대를 많이 둬야 현실. 그 현실의 문제를 예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판소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현실의 문제를 꺼내놓고 그거를 승화시키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술은 깊고 미묘한 무한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고 시의 혼이란 깊은 정신적 탐구에서 생긴 여운이 있고 정적을 찾는 마음의 여정이다. 정적을 찾아가는 마음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분은 좀 그 유효원을 좀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이분의 그 아들이 후지와라노 데이카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겐을 해석하면서 조금 관능적인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해 약간 좀 세속성이 좀 들어가는. 그걸 이제 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 염. 일본 말로 하면 옌이죠. 옌. 그러니까 염이라는 말은 요염하다는 거죠. 요염하다. 고울 염자잖아요. 고울 염자. 곱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연을 이제 고운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음악이나 시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카나쿠라 시대에 오면은 요염으로 발전해가지고 미술에서도 굉장히 고운 여성성, 고운 자태 이런 쪽으로 일본 화가 정립이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 미술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굉장히 거칠고 어떤 비대칭의 역동성이 강조된다면은 일본은 굉장히 고운 쪽으로 간다. 고운. 고운 쪽으로 염, 염이라고 하는 염. 이것도 하나의 유겐에 대한 하나의 시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의 그 대표적인 그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봄날 밤 하늘 꿈에서 본 뜬 다리 중간에 끊겨 산봉우리 떠나는 구름 걸린 저 하늘.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이 다리는 불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유겐의 미학을 연극에 도입한 사람이 이 제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안. 이 제안이는 이 유겐을 어떤 선의 원리와 같다고 봤어요. 선. 그래서 유겐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예술가의 목표이고 유겐이라는 것은 침묵 속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사물의 불가사의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신비스러운 그 힘을 드러내는 것. 근데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 이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연극은 몸짓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유연은 유계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신비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 연극으로. 그래서 어떤 배우의 행동 속에 감추어진 그 무엇을 상기시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여운을 남겨가지고 이 감추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배우들 보면은 그 명 배우들 보면은 말이 별로 없어도 그 표정 연기가 압권이죠. 어떤 동작이나 그 눈빛에서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느낌들을 전달하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의 상태구나 하는 것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공감이 확 되어버리는 뭐 그런. 그리고 배우가 관객을 유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 또 다른 감동의 요소를 감추고 있어야 된다. 그 보이는 것 너머에, 표현하는 것 너머에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중국 미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의라는 말로 설명을 해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유견이라는 표현으로 그 신비를 포착하는 것을 미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미학에서 보면은 서양의 그 고전 예술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 그런 점이 이제 동양미학과 서양미학의 차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겐이 드러난 그 정원문화가 이제 석정입니다. 석정. 교토의 그 묘안지에 가면은 용안사라고 하죠. 용안사에 가면은 석정이 있어요. 석정. 뭐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 옆에 있는 절이 뭐죠? 금각사죠? 금각사. 금각사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각사는 많이 가는데 여기는 많이 안 가더라고요. 옆에 있어도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왜? 다른 나라에 없고 일본에만 있기 때문에. 정원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정원이 없는 나라는 없죠. 근데 이런 정원은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인들의 그 문화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민족과 그 다른 그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좋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멋있다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잘 드러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정원을 하면은 이제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뭐 스케일도 어느 정도 크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마치 액자처럼 저 마루에 앉아가지고 한눈에 다 보게 만들었어요. 한눈에 다 보게 만들었고 물이 없어요. 물 대신에 저런 그 모래하고 자갈을 이렇게 놔가지고 물처럼 이렇게 대신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가래산세이, 가래라는 건 고, 마를 꽂자, 마를 꽂고, 마른 산수라는 거죠. 메마른 산수. 그러니까 여기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발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저 마루에 앉아서 마치 그림 감상하듯이 그렇게 감상하는 거예요. 액자 정원이라고 했어요. 액자 정원. 여기에는 15개의 돌이 모여 있어요. 아주 그 정적이 감도는 정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돌들이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하나의 그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런 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돌을 보고 이제 명상을 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런 정원 문화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원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반전 속에서 순간 우리의 판단을 중지시키게 만드는 거죠. 정원이라는 상식을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 돌 자체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돌과 나의
하나의 선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 잡념을 없애려고 벽에다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죠. 이제 그런 방식의 효과를 얻기 위한 거죠. 근데 굉장히 선종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와비와 사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와비라는 말은요, 와부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 동사로 와부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좀 열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열등하고 조금 뭔가 부족한 상태, 희망을 잃은 상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와부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이게 선종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이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고 불완전한 존재일지라도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담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적인 사상에서는 상하 위아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평등하고 순환이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미추를 나누고 우열을 나누고 진리를 따지는 거거든요. 선악을 나누고 모든 이런 분별심, 이 분별심이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낳게 되는 건데, 그 분별심을 없애는 것, 불교에서는 그걸 불이라고 얘기해요. 불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심 없이 바라보면은 하찮은 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름다움을 하찮은 것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미학이 와비의 미학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소박의 미학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소하고 검소하고 차분하고 한가한 정치, 뭐 부족한 것에서 만족을 아는 마음. 우리는 대부분, 특히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부족에 대해서 큰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선비들의 삶을 보면은 뭐 돈을 못 버는 선비들이 많잖아요.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면 가난하죠. 그래도 그 자체를 즐기는 선비들이 많죠. 그죠? 먹을 게 없어도 그 자체를 또 즐기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다 없어졌지만 어떤 그런 비슷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황금 만능적인 그런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오히려 소외된 그런 대상으로부터 미적인 정치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비의 이야기,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와비차라고 해요. 와비차. 와비차. 이 와비차를 완성시킨 사람은 센노리큐라는 분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주 충신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굉장히 그 사랑을 받았던 부하였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으로 있었으니까요. 왜냐면은 그 사무라이들이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문화를 좀 포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의식 같은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의식화한 사람이 바로 이 센노리큐라는 분인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이번에 혈통을 계속 올라가면은 뭐 이 우리 오고지 연결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인생 구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 선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어서라도 깨끗함을 남기고자 이 다도의 그 일상성과 종교성을 파괴시켰다. 삶과 종교를 하나로 묶은 것이 다도예요. 그 일상에서 종교를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문화가 이 다도라는 거죠. 일본식 다도. 그래서 일본의 다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냥 막 마시면 안 돼요. 엄격한 그 절차와 순서를 거쳐가지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그걸 훈련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뒤에 있고 그걸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 뭔가 그 사무라이 문화의 삭막함을 뭔가 그 의미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풀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가. 뭐 한 개인이 뭐 이걸 뭐 주장했으면 거기서 그쳤겠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 이 다도가 행해졌고 그 사무라이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행사가 됐기 때문에 그 샌누리키라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일본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할복 자살해요. 그 샌누리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뭔가 미움을 사가지고 나중에는 그 앞에서 이제 할복 자살을 하고 비극적인 끝을 마무리하지만 아무튼 이분이 남긴 그 다도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그 다도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거죠. 이 중국은 차를 잘 만들고요. 일본은 이런 문화, 다도 문화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걸 마실 수 있는 도자기를 잘 만들고, 그런. 그래서 일본의 이 다시르는요, 우리나라 초가집과 아주 유사해요. 근데 샌더리큐가 저 다시르의 아이디어를 초가집에서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저렇게 초가지붕을 하고 뭐 문도 아주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놨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험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상 하나 있고 액자 하나, 화병 하나, 화병에 꽃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장소도 한적한 곳에 만드는 거죠. 조금 떨어진 속세와 좀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연이 있는 그런 곳에 짓고 분위기를 저렇게 일부러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뭐 우리야 뭐 가난해서 그랬더니만 일본의 그 다실은 거기 미학이 있는 거예요. 불교적 미학이죠. 근데 그 안에서 쓰는 도자기가 화려해 보세요. 그러면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당시는 뭐 중국이 도자기로서는 최고였었고 뭐 그 다음에 한국이었었거든요. 일본은 뭐 도자기가 상당히 뒤늦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도봉들을 이제 잡아간 뒤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고 일본 도자기는 상당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 도자기냐 한국 도자기냐 가지고 이제 저기서 쓸 용도를 찾는 건데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도자기는 요변천목이라는 저 왼쪽에 있는 저 도자기예요.
저것도 이제 일본 국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도자기는 굉장히 화려해요. 물방울 문양이 들어가는데 아주 빠찌빠찌라고요.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다실에서 저런 찻잔으로 차를 마신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마실 수 있는 그 찻잔이 뭐냐 이걸 찾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런 조선의 막사발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조선 막사발의 가치가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도다환이라고 부르죠. 이도다환이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평범한 뭐 저게 제사용 그릇이라는 말도 있고 용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쓰다가 좀 뭐 밥그릇도 쓰고 국그릇도 쓰고 뭐 험해지면 뭐 개밥그릇도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 저걸 가져다가 국보로 만든 저게 국보입니다. 일본 국보가 됐어요. 일본하고도 안 바꾼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를 그 정도로 신격화가 이루어졌고 일본의 그 한 성주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장 밑보여가지고 목이 잘린 그런 위기에 처했다가 저 막사발을 환상을 해가지고 목숨을 구했다. 그런 일화도 있고요. 아무튼 일본에서의 그 막사발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막사발은 일본에 한 300여 개가 남아있는 거 우리나라에는 없죠. 일본에 다 가 있고 저거 이제 북보로 가 있는 건데 뭐 우리 눈으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미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생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예술적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고 미학이란 얘기예요. 추구하는 바, 무엇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미학적인 가치가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학의 싸움이지 작품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이런 거를 그 세계의 미학으로 내놓을 수 있다면은 한국 미술이 최고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미학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 승부의 미학이나 서양의 미학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미완성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뭐, 눈물이라고 그러는데, 눈물. 이건 이제 실수로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막 갈라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화피라고 얘기해요. 매화 든 걸 보면은 문양이 좀 저렇게 생겼어요. 칼집 같은 데 봐도 저런 문양을 넣거든요. 저걸 매화피라고 그러는데, 이 막사발의 묘미는 이 매화피에 있어요. 매화피. 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마치 그 매화나무에 자연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를 어려워해요.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거는 잘하는데 저렇게 미완성처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감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예술을 동경을 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수집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예술을 다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 요시이치로라는 분이 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뭐 일본 사람 다 인정합니다. 조선의 다환은 다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의 다환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은 일본의 다도와 다환이 생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다환은 다환의 본종으로 당연히 다른 다환과는 뚜렷하게 구분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다른 다환과 구분이 된다는 얘기는 그 부분이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그 자연스러움 속에
어떤 소박한 이야기 들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와비의 미학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 그 와비와 소박미가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와비가 뭐예요? 네? 와비가 뭐예요? 아, 와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초신 걸 제가 봤어요. 네. 와부에서 온 말이죠. 와부. 이렇게 좀 하찮은 것, 버려진 것. 네.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인데 그 말을 긍정적으로 쓰면 소박한 것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소박한 것. 이게 우리 답안은 부족해 보이잖아요. 이게 와비예요. 부족해 보이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완벽함을 추구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벽주의. 일본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그 제품에서 일본 제품들에서 그 완벽적인 그런 게 드러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그 완벽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이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서 살 수 없듯이 약간 흙탕 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지 깨끗한 게 이상이다 생각한다는 게 곤란하다는 거죠. 네. 와비하고 사비의 작은 차이는 뭔가요? 그 조금 이따 나오니까요. 설명 드릴게요. 사비는 좀 이제 적막, 적의 개념이죠. 적. 네. 쓸쓸함. 이거는 소박함. 소박함과 쓸쓸함의 차이 이렇게. 네. 그건 좀 다른 얘기 같고, 어떤 좀 정서가 조금 달라요. 소박한 거와 쓸쓸한 거거든요. 또 이따 그 사비는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우리 조선의 막사발이 유행을 하게 된 것이고, 일본의 미학자인 야나기 모네요시의 어떤 그, 미학 역시 이 분류 미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대승불교에 심취를 해 있었고, 야나기 모네요시가 이 와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비가 나무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다. 즉,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표상함으로 짝수가 아닌 홀수의 미학이라고 보았다. 짝수는 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나누면 둘 간에 대립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적인 예술을 찾았을 때 한국의 눈을 돌리게 되었고 무기교의 기교로 자연성을 드러낸 한국의 소박한 미네품에 심취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불교 미학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이건 서양미학에 이런 건 없어요. 서양미학에는. 이거는 미완성이죠. 서양미학으로 보면은. 근데 야나기 모네요시가 불교의 그런 미학으로 한국 미술을 보니까, 와, 이거는 완전히 예술의 나라인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고작이 보니까 이거 뭐 다 삐뚤빠뚤 하면서 자신이 찾던 그 이상이 한국 그 공예품들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수십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또 수집해 가고 한국의 그런 예술품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한국 미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나기 모네요시에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 뒤로 그 사람을 이어는 뭐 고유섭, 뭐 최순우, 김월룡 다 이 야나기 모네요시에 그걸 가지고
그 앵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작품이 아닌 거죠. 그냥 미완성이고 만들다 만 거고. 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지만 이거를 미학적 관점에서 본 사람이 야네게 문어이시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네 운동을 벌치거든요. 일본에서 미네 운동. 그게 바로 미네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술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술가가 아니라 하나의 수행, 예술을 수행으로 만드는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한 천재가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대중성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 미래운동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요. 소승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중시했지만 대승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깨달음에 가는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해요. 왜냐면은 야네게 문의의식을 좀 받아들이지만 이분의 관점은 불교미학이에요. 불교미학에서 바라본,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예술의 한 절반 정도는 해석이 됩니다. 특히 공예품들이나 이쪽은 다 해석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고구려 벽화 이런 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저의 연구는 야네게 문의식 플러스 나머지 야네게 문의식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사계절 중에서 가을과 겨울을 봤다 이렇게 보여지고 봄 여름을 추가해 가지고 제가 한국 미학을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어요. 한국 미술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특히 그 소박미, 소박미와 평온미는 이 야네게 문의식의 이론으로 이게 가능해요. 제가 한국 미학을 심령해약 소박평온 네 개로 봤잖아요. 소박평온은 야네게 문의식 관점으로 보면 보인다고요. 이건. 근데 심령과 해약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추가해가지고 그 네 가지로 정립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삽이 나왔네요. 삽이. 삽이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삼법인으로 보면 열반적정. 열반적정. 완전히 그 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마음의 평온한 상태가 도달했을 때 그 고요함이죠. 고요함. 그 적이라는 말이 이 삽이를 뜻하는 의미예요. 적. 그러니까 번뇌의 불꽃이 꺼진 고요하고 청정한 상태죠. 그때는. 근데 동양의 미학은요, 이 종교와 아주 밀접해요. 직결됩니다. 종교가 바로 미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교에 추구하는 그 이상이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소소한 것들이 아름다운 미학적 근거는 세수적 집착에서 벗어난 무심함과 관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적막하고 쓸쓸한 사비의 비의식이 그 하이쿠의 근본 이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마쓰오 바시오가 이 하이쿠의 완성자인데 이분의 삶 자체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은둔 생활하면서 쓸쓸하게 생활하면서 그걸 이제 하이쿠로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시오의 그 하이쿠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은 저 위에 있는 저 하이쿠가 가장 유명한 하이쿠예요. 뭐 다른 거 몰라도 뭐 저 하나 정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기 너무 간단해요. 외우기도 쉬워요. 오랜 연못에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첨벅 끝.
다음 거예요. 저 짧은 오치로 17자의 글자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일본 사람들의 그 응축정신인 거죠. 자, 오래됐다는 얘기는 시간적인 거죠. 저 연못이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비바람 몰아치는 날이 있고 해가 쨍쨍이 뜬 날도 있었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오랜 연못 하면 거기서 장소가 드러났잖아요. 장소. 시간과 장소가 오랜 연못이라는 말 속에 딱 렌이 울려서 그 다음에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이 사람들은 관념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개구리가 물속으로 퐁당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뛰어드니까 첨벙하고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첨벙하는 순간 그 물이 파동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게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고요해지겠죠. 그 찰나죠. 그 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함축적이고 그 정확한 그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퐁당 빠져가지고 하나의 물결을 일으킨 뒤에 다시 고요해지는 그 상태. 여기에서 모든 시심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시가 이렇게 응축적이다. 세계에 이렇게 짧은 시는 없어요. 일본 일장기 봤죠? 세계에서 그렇게 단순한 국기는 없어요. 민족성이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아쇼에 대한 양력이 잠깐 나오네요. 하그무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쇼가 파초입니다. 파초. 파초를 일본말로 바쇼라고 하는데 파초 알죠? 잎사귀, 분수처럼 큰 잎사귀거든요. 근데 왜 파초를 자기 호로 삼았냐? 파초는 이 꽃도 아름다운 자고 잎만 분수처럼 커가지고 쓸모가 없다니. 비 올 때 그냥 비 받치는 거, 풍우에 쉽게 씻기는 것을 사랑할 뿐, 뭐 그런 의미에서 이 파초를 자기 호로 갖다 쓰고 있는 것이고, 이분이 이제 쓸쓸하게 이 방문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쓸쓸한, 여행지에 쓸쓸하게 죽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쓴 시가 이 시입니다. 방랑에 병들어 꿈은 마른 들판을 헤매고 돈다. 자기 꿈이 마른 들판을 헤매고 돈다. 관념적인 말 하나도 없죠? 이렇게 구체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정막하잖아요. 분위기가. 일본의 국민 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쇼. 우리나라로 하는 김삿갓 같은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삿갓은 굉장히 좀 풍류가 있고 그 해악이 있잖아요. 해악. 근데 이분은 아주 좀 무거워요. 사비의 정서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